네, 정청래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네, 지금 우리 안진걸 소장님 나와 계시는데, 오늘 문체인은 안진걸? 예. 이번에 앉으셨잖아요. 어저께 저희가 그 굉장히 힘을 실어드리는 빗속의 기자견을 13개 단체가 1시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청래당 대표님. 네네. 오늘 어떤 게 통과됐고 어떤 게 수정이 됐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네, 그 언론중재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고 이제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서 8월 25일로 통과될 것이 예상되는데요. 네. 오늘 통과된 법안의 핵심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드디어 언론 업종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기업 갑질이라든가 중대재해기업 피해 기업 처벌법이라든가 개인정보보호법, 그렇죠. 정보통신망법 등에서는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었어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 19개 법안인데, 근데 지금까지는 대체로 3배 이내로 징벌적으로 손해배상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얼마 전에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 이내로 한다. 그래서 이 법이 5배 이내로 상향 조정돼서 통과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액 기준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텐데, 한 언론사의 매출액의 1000분의 1에서 만분의 1 사이에서 손해액을 정하고 거기에 곱하기 5을 하는 겁니다. 5배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언론사의 매출액이 1000억인데 1000분의 1부터 만분의 1까지니까 1000분의 1이면 1억이지 않습니까? 네. 1억을 손해배상액으로 책정하고 거기에 곱하기 5에서 5억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언론사나 기사로서는 기자들로서는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다.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못지않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정정보도시 동일 분량 원칙이에요. 예,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 일면 톱으로 오보를 냈으면 정정보도도 조선일보 일면 톱으로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면 톱으로 낸 오보를 뭐 33면 오른쪽 지하 구퉁이, 그래서 안진걸 소장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정정보도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이것을 동일 분량 원칙, 그러니까 일면 톱으로 오보를 했으면 일면 톱으로 정정보도, 9시 뉴스 톱뉴스로 오보를 했으면 9시 뉴스 톱뉴스로 정정보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못지않게 굉장히 큰 언론개혁법의 조항이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세세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언론중재위를 가면은 언론사 출신이나 언론학교, 언론학회 교수 출신이나 이런 분들로 대부분 했기 때문에 짬짬이가 가능했는데, 이것도 제가 개정안을 냈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더 늘려서 시민사회 단체 사람들이 들어가서 실질적인 언론조정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네. 지금까지는 정정보도 청구 기간을 3개월 이내 이렇게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을 6개월까지, 왜냐하면 3개월 동안 발견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6개월로 좀 이렇게 늘려놨어요. 그리고 있은 날로부터는 1년 이내에 변경할 수 있도록. 이 법도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용이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포털 이런 데에서 정정보도가 계속 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열람 차단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이 법에서 신설했다 하는 부분이 주요 내용인 거죠. 열람 차단이라는 말이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열람 차단이라는 것은 삭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못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걸 클릭해도 기사가 안 보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님, 근데 오늘 그 징벌적 손해배상 5배가 통과됐잖아요. 네네. 근데 하한선을 없앴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한선이요. 그러니까 1배부터 그러니까 1배부터 5배까지, 원래는 3배부터 5배까지로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하한선이 없어짐으로써 아무래도 사법부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뭐 1.2배, 네네. 1.5배 이렇게 되면 뭐 500만 원에 1.2배 해봐야 600만 원, 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오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예를 들면 5년 이하의 징역 그러면, 네. 5년을 줄 수도 있고 1년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다른 법도 그런 거예요, 지금. 10년 이하의 징역 그러면
또 10년에서 1년까지 왔다 갔다 하는 양형위원회가 있는 것처럼 네. 이것도 어느 정도 양형위원회가 있는 것처럼 그것이 조정이 될 거다. 네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몇몇 댓글을 보니까 이런 법은 차라리 통과 안 시킨 게 낫다. 이런 또 작업성 댓글들이 좀 달려요. 네. 통과 안 되는 게 오히려 낫다.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통과 안 될 거면 저쪽에서 저항하지도 않죠.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오늘 네. 뭐 격렬하게 저항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국민의힘이나 조중동 입장을 보면 아, 이 법이 저들에게는 반드시 저지시켜야 될 법인데 아픈 거죠. 오늘 문체위를 통과했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문체위 의원들 굉장히 고생하셨네요. 아니에요. 아까 보니까 막 국회 복도에서 막 네. 대치하고 그러던데. 제가 방금 이모경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네.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이것이 제가 낸 법이거든요. 네네. 작년 6월 9일 개원하자마자 제가 1호 법안으로 언론중재법을 냈어요. 예, 예. 그래서 내 법을 통과시켜주느라고 참 고생 많았다. 자랑이시네요. 제가 그런 말도 했는데 네. 어쨌든 문체위원들 고생이 되게 많았죠. 네. 네, 네, 네. 야, 아니, 우리가 좀 걱정을 했거든요. 좀 네. 여기저기서 압박이 들어와서 네. 좀 후퇴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의원님이 보실 때는 잘 그래도 통과된 겁니까? 아쉬운 점 없어요, 의원님? 답답할 정도로 빨리 처리하지 그랬는데 도종환 위원장이 힘모 원려가 있어서 충분히 발언하도록 내버려 두고 네네. 그리고 2시경에 통과시키려고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점심까지 걸으면서 했는데 네. 이제 뭐 이 법을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전들 왜 없겠어요. 아까 그 제가 이거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시사사파 입증 책임 있잖아요. 네, 입증 책임.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김승원 의원하고 우리가 얘기했듯이 네. 입증 책임이라는 것이 1부터 100까지 다 책임지라 이런 뜻이 아니고 네네. 법의 취지는 이런 거예요. 안진걸 소장이 조중동으로부터 엄청난 오보로 피해를 받았어요. 네. 그럼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안진걸 소장 피해자가 난 이런 피해를 입었다 네. 라고 고소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이 있어야 뭐 재판을 하든 뭐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냐는 재판정에서 이제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에 고소를 할 때, 소를 제기할 때 그 소장 내용은 피해자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 그리고 안진걸 소장님의 기자회견, 네. 시민들의 그 문자 응원, 맞아요. 우리 문체위원들이 참 이번에 그 밀어붙이는데 아주 저기 참 큰 공을 세운 것 같은데 그러죠. 의원님 그 이제 문체위 상임위 통과했으니까 네네. 이제 법사위 남았고요. 네. 이제 본회의 남았잖아요. 네. 이건 걱정 안 해도 되죠? 180석 갖고 있으니까. 지금 상태로는 뭐 문체위 오늘 한 것처럼 법사위에서도 그런 격렬한 반대 속에 네. 아마 처리가 될 것 같고 본회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법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께서 이렇게 하시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네. 개문발차했다. 언론개혁법에 네. 대해서. 이제 시작했다. 그리고 첫 술에 배불이야. 시작이 반이다. 네, 네, 이러고 네. 이것이 뭐 통과되잖아요. 네. 5배 이내잖아요. 네. 그러면 이 법에 대해서 또 10배로 하자, 20배로 하자 이런 개정안들이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죠. 예, 별로 네,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일단 개문발차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던 개념을 언론에 적용시킨 것, 그다음에 네. 정정보도 시 동일불량의 원칙. 네. 저는 사실 동일불량의 원칙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적으로 더 크지 않나 그럼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의원님 법사위 네. 그거 그 의총까지 하시고 체계자구 심사 그 삭제 네. 그 법사위 그 넘겨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사실 뭐... 그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휴가철이라서 뭐 의총을 못 잡았는데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잡힐 것 같고요. 시간이 없는데 거기서 이제 네. 또 토론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7개 상임위원장을 다 내정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 운영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법사에 유지하는 쪽으로 현행 유지로 뭐 개정안이 뭐 잠깐 살짝 고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유지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론 1호는 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완전 폐지이기 때문에 네. 우리 당론과 우리 당 지금 운영해서 하는 법이 상호 충돌 모순 관계에 있어요, 지금. 그러면 당론을 따를 것이냐, 당론을 따르지 말 것이냐, 이런 딜레마 상황이죠. 의원님, 근데 솔직히 민주당 지지자들 우리가 강성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민주당 원 저기 지지자들은 대부분 왜 법사위 위원장을 넘겨주냐, 체계자구 심사권 그걸 떠나서, 이런 어떤 반응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국회의원으로서 좀 우리 지지자들한테 뭐라고 좀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아니 그 반응이 제 생각이에요. 아 예. 저도 왜 넘겨주냐는 거죠. 네, 어쨌든 의원님 좋은 설명 감사드리고요. 많은 네. 분들이 그 이해했다라고 하면서 우리 문체 의원들 오늘은 응원 문자 좀 많이 보내드려도 되겠죠? 사실은 제가 국회의원 사용법에 썼듯이 잘했을 때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래야 못했을 때 못했다고 하는 게 아파요. 더. 근데 막 아무 때나 막 못했다고 욕하고 그러면 잘하나 못하나 욕 먹으면 잘하는 게 책이 바래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그렇죠. 오늘은 문체 의원님들한테 정말 고생하셨다. 네, 네. 수고하셨다 이렇게 응원 문자 보내주시고 네. 본회장까지 끝까지 수고해 주셔라. 네. 그렇게 응원 문자 보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